지방에서 이렇게 택배를 통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보내주셨는데 재밌는 게 이게 다이아몬드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몰라요. 이분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진짜 집에 있는 어떤 거를 찾았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아직 택배 뜯진 않았고 뜯으면서 정말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쌓여 있는데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에서는 잘 없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차가운 다이아몬드 성질로 인해 깜짝 놀라서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이아몬드인 거를 표시해 주거든요. 우선 요거를 4 정도 되는 곳에다가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찍어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다이아몬드였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다이아몬드 딱 봐도 아닌데요.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딱 찍자마자 삐삐삐 하고 강하게 울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룹을 통해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큐빅입니다. 갖고 계신 제품이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석인데 금은 자석에 붙지가 않습니다. 금이 아닌 애들이 자석에 붙거든요. 잠시만 계속 강력히 해서 신문지를 돌돌 싸놨거든요. 여기에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올라오죠. 이렇게 붙어 올라오면 얘는 금이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는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허 한번 불어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불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여기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김을 허 하고 불면 금방 입김이 사라지는데 얘 한번 불어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시도를 하신 거는 좋았는데 얘는 다이아몬드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는 걸 하고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도죠. 집에서 우연히 주셨는데 이게 다이아몬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테스트를 해봤고 다이아몬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셨는데 한두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집에서 찾은 것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 요 아래쪽 보시면 링크도 나와 있어요. 그거 누르면 쉽게 저한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